안녕하세요. MWM 수지입니다. 2020년 연말을 마무리하며 인스타그램에서 선물하고 싶은 분과 그릇으로 제작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모집했었어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뽑은 사연이었던 그릇을 만들어 볼게요. 토끼 같은 두 딸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에게 꽃피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딸들이 선물하고 싶은 그릇이에요. 저희가 평소에 꽃이 담긴 그릇을 여러 가지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보는 편이어서 이번 그릇을 만들 때 다른 그릇들보다 더 막힘없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흰색 바탕흙을 펼쳐주세요. 꽃의 잎들 먼저 올려줄게요. 흰색 바탕의 3분의 2는 잎 느낌으로 채워줄 거예요. 다양한 잎의 색들을 겹쳐서 얹어주어도 좋아요. 그 위에는 꽃을 얹어줄 건데 여러 가지 느낌의 꽃들 중에 튤립 스타일의 꽃이에요. 평평하게 뒤집어서 밀어주고 다시 그 위에 꾸며줄게요. 잎의 줄기와 꽃술들도 올려주세요. 그 외에도 빈 부분들이 있다면 가득 차게 채워주려고요. 꽃들도 더 넣어주고 주변 바탕에도 꽃이나 잎의 색이 아닌 색들을 뿌려주면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흰색 판으로 시작했지만 밀어주고 색들을 넣어주고 반복하다 보면 꽃들이 가득 찬 판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판을 평평하고 매끈하게 만들고 몰드에 덮어줍니다. 그릇이 완성되었어요. 흰색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초록 풀들과 여러가지 색의 꽃들이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각각 초록 잎들마다 다른 색을 섞어주어 잎들이 겹쳐도 형태가 섞이지 않아요. 꽃 외에 다른 색들도 많이 넣어주어서 꽃들이 퐁퐁 터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딸들이 선물한 그릇을 받고 엄마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